네, 지난달 금강산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는 광주 전남에서 단 한 명의 실향민만이 찰 수 있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설치가 합의되자 이산가족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950년 6.25 전쟁으로 가족과 헤어져 남쪽으로 내려온 86살 김성현 할아버지. 지난 2004년 수소문 끝에 중국에서 다섯째 동생을 만났지만 짧은 만남은 남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만 더 키웠습니다. 어느덧 9남매 가운데 벌써 3명이 세상을 떠났지만 남은 형제들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 신청했던 이산가족 상봉도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기대를 품게 됐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설 소식 때문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 아니었죠. 근데 금강산에 그전에는 금강산에 가도 그 뭐 이북 애들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살아온 얘기, 사는 얘기 그런 것만 해야죠. 이제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보다 상설면회소 개소가 더 기대된다는 83살 박영숙 할머니. 살아 생전에 고향 땅 근처라도 가봤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 어떻게 하면 또 만날 수가 있을까, 갈 수가 있을까, 그것뿐이지. 밤새 또 보고 그거. 아, 그 고향이란 것은 가슴에 항상 있어. 지난달 금강산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했던 광주 전남 실향민은 단 한 명뿐. 광주 전남 1,300여 이산가족이 하루빨리 상설면회소가 만들어지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